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어머니 할머니께서 해주셔서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우리 음식들이 나중에 과학적으로 그 건강상 효능이 밝혀져 먼 옛날의 조상들은 이걸 어떻게 알고 만들어서 먹었을까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리차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리차를 대중적으로 마시게 된 것이 아마도 70년대부터이겠지만 사실은 숭늉과 함께 보리차는 대표적인 전통 곡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차나 커피에 자리를 많이 내주었지만 정수기가 없던 시절에는 늘 식후에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고 냉장고에 보리차를 쟁겨놓고 목마를 때마다 꺼내 마셨던 일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때는 수돗물을 마시는 게 좋지 않으니 그냥 물을 끓여 마시기보다는 볶은 보리를 조금 넣고 끓여 마셨다고들 하는데 세월 지나 알고 보니 보리차에 정말이지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는 미처 몰랐던 보리차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그 효능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을 완화시켜주거나 예방하고 싶으시죠? 탁해진 공기처럼 환경오염으로 인한 여러가지 질환이 우려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여러 지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3명 중 1명은 비만, 4명 중 1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고 5명 중에 1명은 고지혈증과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이런 만병증 환자들의 비율이 점점 해마다 높아질 뿐만 아니라 환자의 나이도 젊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험천만한 사실은 이런 질병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함께 온다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8명이 고지혈병을 앓고 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모두 갖고 있는 동시 환자 수가 최근 10년 새 4배로 껑충 뛰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이렇게 성인들의 건강이 나빠진 원인은 나쁜 식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보리차를 일상 속에서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보리차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리차가 갖고 있는 효능 첫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준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고지혈증에 좋다는 말씀이겠습니다. 혈관 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증과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립니다. 보리의 여러 성분 중에 베타글루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보리에 많이 들어있는 이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지방의 축적을 방지해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보리의 세포벽이 이 베타글루칸으로 쫙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보리는 쌀에 비해서 70배, 밀에 비해서는 7배나 더 많이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리차가 갖고 있는 효능 두 번째, 혈당을 조절해준다. 당뇨병은 뇌혈관 질환, 치매,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질병을 불러오는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당뇨병만은 막아야 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자연 인슐린이라 불릴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단 음식을 먹을 때 인슐린처럼 당류의 소화 흡수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베타글루칸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작용도 함께 있어서 당뇨를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개선시켜주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 보리밥도 많이 자주 드시고 보리차도 수시로 드시는 게 몸에 좋은데 특히 보리차는 갖고 다니면서 자주 마시면 더할 나위 없이 혈당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보리차가 갖고 있는 효능 세 번째, 피를 맑게 해준다. 피가 탁해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혈액의 점도가 높아 끈적거리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점도가 높으면 당연히 혈액순환도 느려져서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보리차의 특유의 그 구수한 맛과 냄새는 방향종 물질인 알킬파라진 성분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성분이 혈전을 방지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효능을 갖고 있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보리차가 갖고 있는 효능 네 번째, 항산화 작용을 한다. 체내에 존재하는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들을 공격하고 사멸시켜 염증을 유발해서 심혈관 질환과 같은 각종 질병과 노화를 일으킵니다. 활성산소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 중에 퍼옥시나이트라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놈이 바로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죽이고 기형으로 만드는 짓을 하는 겁니다. 보리차는 이런 이름도 회귀한 퍼옥시나이트라이트가 생성되지 않게 하거나 제거해서 세포가 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보리차가 갖고 있는 효능 다섯 번째, 항박테리아 작용을 한다. 연쇄상구균은 인두염을 비롯해서 결막염, 수막염, 세균성 폐렴, 심장 내막염, 괴사성 근막염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로 우리들의 입속, 피부, 위장, 기도 상부에 기생합니다. 보리차는 이 연쇄상구균과 같이 입안에 있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번식을 억제시켜 입안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리차를 마시면 입안이 깨끗해지고 충치와 구내염, 잇몸 염증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보리차가 갖고 있는 효능 여섯 번째, 항암 효과가 있다. 보리차에 함유된 베타글루칸, 벌써 잊으신 거 아니시죠? 이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속에 있는 발암성 물질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장 속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들을 배출시키는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그러네요. 이것들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보리차가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효능들입니다. 보리차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커피 전문점들이 뭐 보리차 전문점으로 바뀌거나 카페에서도 보리차를 다른 음료들과 함께 팔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리차의 효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리차를 끓일 때 양파 껍질도 함께 넣어서 양파 껍질 보리차를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더욱이 좋은 것은 만드는 방법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1.5리터 양이 되는 물을 불에 얹어서 먼저 끓인 다음에 펄펄펄 끓을 때 볶은 보리 반줌과 양파 껍질 두 줌을 넣고 5분 정도 끓여주면 끝입니다. 양파는 우리 음식에 쓰임새가 많아 늘 곁에 있는 야채이고 버리던 껍질만 모아놓았다가 사용하면 그냥 될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물질이 양파 그 알맹이보다 30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그러죠. 양파 껍질 보리차를 꾸준히 만들어 드시면 당뇨가 개선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고 몸속에 쌓여있는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설해서 깨끗한 피를 만들어줍니다. 몸에 당뇨가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이런저런 성인병 진단을 받게 되면 나태했던 정신이 바짝 긴장하게 되고 이 돈 저 돈 들여가며 남들이 좋다는 비싼 약들을 구해먹기 시작합니다. 병에 걸린 원인은 나쁜 생활 습관인데 돈으로 고치려다 보니 오래가지 못하기 십상이죠. 건강한 음식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어 왔지만 입맛이 서구화되면서 외면당해 왔습니다. 그렇게 밀려난 것 중에 하나가 보리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리차의 재발견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보리차가 구하기 쉽지 않은데 열심히 찾아서 저도 어렸을 때처럼 보리차를 매일매일 수시로 마셔야겠습니다. 양파 껍질도 넣어서 말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보리차나 양파 껍질 보리차를 항상 곁에 두고 마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